진짜 뭐해 뭐. 어서 오세요. 왜? 왔어? 뭐야? 장난 아니? 하려고 나왔잖아요. 야, 너 오늘 몇 시 출근했어? 10시에 나왔지 뭐. 밤 찍힌 게 10시 반이야. 아, 10시 반에 나왔어. 아니, 거짓말을 하려고. 어? 아니, 어저께, 아, 술 먹고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좀. 야, 다음날 일이 있으면 술을 먹으면 안 되지. 내가 알람을 모르고 못 맞춰가지고 그런 거야. 원래 잘 나오잖아. 아, 너 1, 2분씩 맨날 늦어. 내가 알아. 출근 시간은 거기까지 약속이야. 그 시간에 손님 왔으면 어떡할 건데. 손님만 놓친 거야 그냥 우리는. 아니 주말이라 사람도 없고. 사람이 왜 없어? 사람 다 지나다니는데. 형 가게에서 일하면 약속을 했으면은 오픈 시간에 너가 다 지켜줘야 될 거야. 너 혼자 일한다고 그냥 네 출근할 때 출근하면 돼? 알았어. 내가 잘할게. 미안해. 아니 하자. 형 뭐 큰 거만 하냐? 그냥 출근 시간에 출근 제때 하고 마감 시간 마감 제때 하고. 그래 근데 팔 힘들 말해. 인쇄 말고 기본금 있는 걸 해 그냥. 아 인쇄도 한다니까. 아, 사람 영업이야. 내가 자신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. 알았어. 이번 달 하나 팔았어 너 지금. 나 아직 이번 달이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. 어, 어서 오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네 어서 오세요. 아니 나 물어볼 게 있는데. 네네네. 내 딸이 예. 여기서 핸드폰을 바꿨어요. 아니 근데 48개월이냐 뭐면 뭐라 하는데 난 이제 모르겠고 맨날 달달이 이러래갖고는 무슨 배화식이 이렇게 나가네? 100만원씩 나간다고요? 어어어어 어, 어. 그 따님분 성함 좀 알려주시겠어요? 그 이주연이 이주연? 아 어어어 어, 어. 아니 48개월을 했는데 무슨 돈이 돈대로 나가. 처음에는 뭐 지원해준다 뭐 해준다 이러고는 이거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? 야 어머니 잠깐만 일단 현금 좀 가라앉혀주시고. 아니 어머니 안 가겠어요. 지금 100만원씩 이렇게 나갔는데. 제가 일단 이거 한번 기록 좀 볼게요. 빨리빨리 봐봐요. 네, 저도 봐야 아는 거라서. 어, 언니 조금만 어. 저도 손님이 많잖아요. 뭘 손님이 많아 지금 아무도 못 봐 지금. 어디 뚜둑이면 다 나온다며 빨리 뚜둑이 봐. 정말 씨 진짜. 아 그러니까 이게 왜? 아 이거 주현 씨가 이걸 썼구나. 뭘 써요 걔가. 아니, 너 50만원도 준다며. 왜 근데 왜 50만원 왜 안 줘요? 50만원은 어머니 그게 위약 할부금이란 거예요. 그 전에 핸드폰이 있잖아요. 이 핸드폰 값을 저희가 대신 내드리는 거예요. 내드리면 내가 내고 있는데. 50만원 주긴 했으면 줘야지 왜 안 줘요? 내가 애 핸드폰은 내가 다 내고 있어. 그러니까 50만원이 남아 있었어요. 그 50만원을 저희가 대신해서 납부해드리고. 그걸 왜 납부하냐고. 내가 내 핸드폰 내 통장으로 해갖고 다 나가는데. 내 일단이라도 또 갖고 왔어 내가. 어? 아무튼 이건 내가 내고 있어. 아니 통장에 빠지 나갔다니까. 아니 흥분을 좀 가라앉혀주시고 말씀. 아유 빨리 빨리 얘기하지 마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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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내가 내고 50만 원 나고 핸드폰이 없는 내가 내고 다 나가야. 빨리 이거 뜯으려고 해 말했어. 지금 영업 방해 하시는 거예요. 뭘 영업 방해 하고 있어요. 나도 지금 바쁜 사람이야. 아니 지금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막 소리치고 이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. 이게 영업 방해지 뭐예요. 걔 싫어. 아니 그 어머니 제가 지금 어머니랑 싸우자는 게 아니지. 여보세요? 어. 아 나 여기 지금 뭐 하러 왔어? 일부러 왔어. 어? 좀 이따가 연락해. 알았어? 빨리 하라고 따님 나 싫어한다고 지금 개문 가야 돼. 따님분이 오셔가지고 핸드폰 바꿨어요 그쵸? 네. 저희가 왜 어머니한테 그 동의를 안 구했냐? 네. 따님분이 23살이에요. 성인이잖아요. 그치? 그러니까 저희가 안 받았고 따님분이 납부하셔야 될 핸드폰 값이 50만 원이 남아있던 거예요. 그러면은 이거 나도 이거 반납해 준거 50만 원이 좀 남네? 그럼 나 줘야지. 그게 아니죠. 중고폰이잖아요. 5천원 살 때는 100만원이었잖아. 그러니까 중고로 팔 때는 100만원이 아니잖아요. 어머니 지금 가지고 계신 선글라스 지금 팔면 원래 샀을 때만큼 가격이 나와요? 똑같이 뭐 안 써요? 이거 비싸게 쏟아 뭐야. 50만 원이 남았으니까 쳐드린다는 거지 현금을 50만 원을 드린다는 게 아니라니까요. 이거 말이 왜 달라. 말이 왜 다르지?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데 말이 다르지가 않다니까. 달라 달라. 뭐 이거 사면은 다른 데는 뭐 라면이나 자동차 이런 거 막 준다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줘. 자동차를 누가 줘? 고리라도 이거 줘야 될 거 아니야. 애가 받아온 게 없어. 저 저번에 저기 상담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라면밖에 필요가 없대요. 뭘 라면이라고 그 집이 라면집을 하는데 무슨 라면을 갖고 와. 그리고 이게 왜 100만 원씩 빠져나가는지 이것도 알아보고. 그러니까 100만 원은요 어머니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. 그럼 누구 잘못이야?
여기 보시면 결제하셨잖아요. 소액 결제 보이시죠? 지금 물건을 100만원어치를 사신 거라고요. 어떻게 뭐예요 이게? 그러니까 이 핸드폰으로 결제를 한 거예요. 핸드폰 요금으로 나가게. 그러면 이거 막았었어야죠. 이거는 제가 못 막죠. 제 핸드폰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막아요. 그리고 이걸 따지시려면 이쪽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통신사 고객센터로 가시든지. 아니 통신사한테 아니면... 얘기했는데 이쪽으로 가서 얘기를 하래. 또 여기서 얘기하면 또 통신사로 가래. 아니 이 소액 결제 한 거는 저희가 손댈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. 이걸 보시라니까.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 걸로 이거 막으면 되잖아. 이게 핸드폰이 달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. 왜 달라요? 맨날 100만원씩 나간다고요 이 사람. 뭐 맨날 100만원 이제 한번 100만원 쓴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내게끔 하는 게 아니라 따님분이 100만원을 결제를 하신 거라고요. 따님한테 뭐라고 하셔야 된다니까 이거는. 1번. 어 여보세요 지윤아,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한 번씩 모르겠어. 그, 뭐요? 소액 결제. 소액 결제가 뭐야? 수액으로 안 하겠지! 내 돈으로 하는 거 아니야, 엄마! 여기서 못 빌려갖고 좀 끊어. 얘 바꿔달래. 얘 여기서 끊어, 그냥. 얘가 동의했으니까 얘 끊어버려요. 아, 지윤씨. 소액 결제를 하셨네. 100만원을, 그죠? 아이고, 근데 어머니한테 이걸 말씀을 드려야지 왜 여기까지 오게끔 하나. 아, 일단 내가 말씀을 드릴게. 예. 된 거예요? 이제 끊은 거야, 이거?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어. 주현 씨 본인 해야 되고 100만 원 내셔야 돼요. 아니 근데 아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거 100 이거 50만 원을 줘요. 빨리. 아니 50만 원 제가 말씀. 아 씨발 진짜. 어머 18? 지금 뭘 했어요? 18을 냈어요 지금? 아, 잘못 들으신 거예요. 씨발 진짜 18 그러지 마. 아 욕하지 마시라니까요. 아까 너도 욕이 되는 거야. 내가 씨발 너보다 나이가 많이 있잖아. 아니 몰라갖고 물어보는 건데 왜 이렇게 욕을 하고 지랄해 지랄이? 어머니 가주세요 나가주세요. 아, 나가시라고요. 목걸이라도 아니 이게 고리고리 들으면 그거 가져가지 마세요. 왜? 내가 키스를 던지는데 내 이름은 가져와야지. 아유 씨발 안 줘? 그거 놓고 나가시라고. 그거 놓고 나가. 나가세요. 나 연합방에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어머, 나가시라고. 신고해봐 이 사람아. 나도 신고했었어. 어디다 신고할 건데 아줌마가. 이 아빠 대박이야. 아 진짜 미쳤네. 내가 95세 때 아니 신고를 하든 동네에 소문 다르든 나가시라고 아줌마. 야, 경찰 아니 봐봐. 경찰. 어, 뭐예요? 저기 제가 여기 사장이거든요. 사장님인데 이 새끼는 사장님도 안 되면서 왜 이렇게 사는 소리 해주려고 그래? 아니 아줌마가 그 진정하세요. 진정하시고 저희 직원 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요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맞지 않나 이 18? 아무도 모르면서 너 성공하려고. 아니 아줌마가 설명해줘도 모르는데 어떡하라고 나오고. 내가 모르잖아. 아니 그냥 나가든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이거. 19세대. 어머니 요거라도 드세요. 아유 죄송합니다. 아 제가 들었는데 저 직원 잘못을 했네. 아 잘못했어요. 아니 내가 변호할 때 이게 줬으면 50만원 나한테 줘야지. 왜 안 주는데. 그러니까요. 드릴 수 있는데 거기 따님께서 그걸 핸드폰 할부금을 그거를 내달라고 말씀하셨어요. 따님이 내달라고 했어요? 네. 아니 내 핸드폰 이거 통장으로 나가는데 왜 여기다 내달라고. 그건 핸드폰 요금이고 그 따님께서 할부금을 내달라고 하셨어요. 그리고 요금 100만원이 나오는 게 요새 핸드폰으로 어머니 신용카드 있으시죠? 네 있어요. 그 신용카드랑 결제가 돼요. 핸드폰은 그게 돼요? 돼요. 근데 어떻게 100만원씩 이게 빠져나가? 어머니 신용카드 쓰시면 다음 달에 돈 나가요 안 나가요? 나가요. 똑같은 거예요. 핸드폰으로 신용카드랑 결제를 하면은 다음 달 당연히 요금으로 나오죠. 똑같이. 아 그래요? 그런 것 때문에 이게 100만원이 나온 거예요. 아 그럼 이거 끊을 수는 없어요. 계속 얘기했는데 뭐 지가 와야 된다 뭐야 된다. 요거는 저희가 주현 씨랑 딸 통화를 해서 제가 끊어볼게요 저희가. 정말 그거 아셔야 돼. 소액 결제를 막아놔도 주현 씨가 소액 결제를 하고 싶으면은 다시 소액 결제를 풀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요거는 어머님이 주현 씨한테 얘기 한번 하셔야 돼요. 이거 쓰면은 요금 못 내준다. 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? 그럼요. 그러면 요금 100만 원이 안 나오죠.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잖아. 직원 일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어리잖아요. 아니 저런 사람 했잖아 그래요. 그러니까 그리고 사업부도 저희가 주현 씨한테 말씀드렸어요. 그러니까 라면이랑 불고기랑 피클즈랑 다 시켜놨어요. 이제 오면 주현 씨 불러서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. 뭐. 아유 그러면은 나야 좋지. 그, 아유 어, 핸드폰 제가 필름 하나 바꿔드릴까요? 아유 괜찮아요? 아 그럼? 아유 좋아요 나 하나 해줘요. 아 여기 핸드폰이 너무 오래됐다. 어 내가 이거 한 20몇 년 썼어요. 지금도 01 쓰고 있어. 01 01 안 쓰고 계세요? 그럼 나가야 한번 바꾸라고 하는데 난 절대 안 바꿔. 나 한 번 안 바꿔. 남편도 안 바꾸잖아. 근데 바꿔주세요. 어? 01 쓰니까 여러분들이 곧 있으면 막혀요. 아예 2G폰들이. 아니 그러면은 이거 다른 사람들이 내 연락처를 모를 거 아니야. 아니죠. 저희가 번호 연결 서비스 다 해드릴 거예요. 아, 왜냐면은 어머니 이 핸드폰 쓰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어머니 핸드폰 중요한 번호 많으시죠? 예 많지. 여기에 이제 나중에 보장이 되는 번호 다 날라가요.
아니 나 근데 이거 20년 쓰면서 내가 한 번도 고장 난 적이 없는데. 근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좀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지금 저희가 행사 중에 공짜 폰들이 몇 개 많아요 지금. 공짜? 예, 기획값이 아예 안 나와. 왜 공짜를 안 쓰시는 걸까? 그럼요. 뭐 지금 이런 거 보시면 아예 공짜거든요. 얘 공짜예요? 기획값이 아예 안 나와요. 공일 이거 쓰시는 핸드폰 번호 다 날라가면 어떡할 거예요? 아유 나는 그러면 생활 못하지. 어, 사업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? 아니 시장에서 일하는. 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래처가 많을 거 아니에요? 예. 예 그렇죠. 아 그러면 주연이는 왜 공짜폰 안 주고? 요새 여학생들은 약간 유행에 민감해요. 공짜폰 이런 거 안 쓰려고 그래. 아유 근데 이거 좋다. 어머 핸드폰 좀 한 대 얼마 나가죠? 내가 한 2만 원만 나갔어요. 보시면은 22,000원짜리 요금제 있어요. 지금의 요금 똑같이 나오는데 핸드폰 최신폰 쓰시는 거예요 지금.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 요거 쓰셔도 상관없어요. 요거 쓰셔도 상관없는데 지금 핸드폰 상태를 보니까 곧 번호 다 날라갈 수도 있어요. 이 번호 날라가면 복구가 안 돼요. 너무 옛날 거라서. 그럼 진짜 공짜예요? 아이 공짜. 아이 정말이야? 잠깐 요거 하시면은 구루마도 두 개 드리고 휴지도 두 개 드릴게요. 두 개? 네 두 개씩 드릴게요. 아 그러면 나 이거 케이스인가 뭔가 이거 하나만 주어. 케이스도 내가 지갑 케이스로 그거를 다 구매해드릴게요 제가. 아이 그럼 아이 그럼 난 좋지. 에이 뭐 그럼 진행을 하실까 이걸로? 해줘요. 오늘 진행해드릴게요. 공짜야? 아 왜 이렇게 다 되셨어요? 이거 들고 가시면 되세요. 아 이거 됐어요? 네 됐어요. 아유. 아 그리고 케이스 나 빨간색으로 줘. 빨간색 케이스 이거 세 개 있거든요 제가 지금. 나 이거 빨간색 가드릴게. 뭐? 다 드릴 테니까 아유. 또 언제든지 오셔서 저한테 달라고 계속 드릴 테니까 아유. 언제든지 오세요. 아유 고마워요. 네, 네, 아유 지금 일 잘한다. 당연히 잘해줘야죠. 아 그러면 두루마는 그 휴지 오면은 연락 줘요. 아유, 준비해서 연락 줘요. 아, 알겠어요. 예, 예, 예. 가져가죠. 아 이거는 반나가는데. 아 반나야 돼 이거. 아 그래요. 네. 이것도. 아 그래 가져가세요. 갈게요. 예, 조심 들어가세요. 네 수고해요. 예 들어가세요. 내가 아들 같은 인간 봐주는 거야 지금. 아 예.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요 정말 손님한테. 예. 네 수고해요. 들어가세요. 네. 어우 씨발 대단해 저 진상. 아 성질 죽여. 아 뭐 성질 죽여요 하는 거 못 봤어? 야 저는 아줌마한테 끈적고 팔면 또 돈 남는 거잖아. 아무것도 모른다. 저런 아줌마일수록 잘 구슬려가지고 꽁짝 팔면 돼. 아, 저 판 것도 줄 테니까. 아줌마 오면, 구루마랑 오면 주고 전화 연락해서. 아, 됐어. 아, 내가 판 것도 알고. 아, 너 해. 너 지금 5월달 강력 오빠한테 두 개 해, 저거까지. 저런 아줌마들, 딸, 여권지. 그럼 이제 아빠까지 엮어서 요즘 가족들 다 파는 거야, 원래. 아니, 또 막, 씨. 뭐 해달라고 전화 올 거 아니야. 아니, 아니.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, 씨. 아, 담배 안 피자. 아, 저 위에. 앉혀주시고 말씀. 아유 안 하지 이 아씨. 난 나하고 핸드폰이 오면 내가 되고 걔가 병원 보고 다 나가야. 아씨. 그러면은 다른 데는 뭐 라면이나 자동차 이런 거 막 준다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줘. 자동차를 누가 줘?